뭐 에피소드보다 뭐 시인들은 아주 얘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시춘 되게 당선한 사람들은 그게 갑자기 되는 거거든요. 잡지의 추천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어떤 그 아르마리가 있어요. 근데 시춘은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된 겁니다. 자신 없이 살던 그 젊은 시절의 어떤 한모퉁에서 갑자기 내가 시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라는 것은 박목월선 제목과 관계된 겁니다. 그 제목이 시 제목이 소곡풍이에요. 적을 쓰자 노래곡자 바람풍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박목월 선생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신춘문예 당선작인데 소곡이라고 해서 되겠나. 그래서 대수발에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품 중간에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댄잎에 별빛 어리듯 이 구절은 박목월 선생님의 시 월양가 하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댄잎에 별빛이라는 그 다섯 글자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썼고 목월 선생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으셨는데 매우 아심찮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충청도 말로 불안하고 믿었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은 잘해보라 그런 뜻으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수발에서라는 시는 박목월 선생님과 제가 합작한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대표작 그러는데 내 작품이 아닙니다. 박목월 선생님이 반주 써주신 작품이에요. 내가 시 작품이 이제 흔적으로 남은 건 62년도 내가 10만으로 17살 때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중도일보에 연가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16살 때부터 시를 써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매우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춘기였던 그런 회오리 열등의식 그건 내성적인 성격과 열등의식 그게 같은 걸 겁니다. 열등의식이 강했는데 두 가지 내성적인 성격과 열등의식 그 상태에서 다른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시의 선생님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몇몇 시인들을 좋아했지요. 청록파 시인이나 신석정 선생이나 미당이나 이런 분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런 그 시인을 좋아하는 그런 추세 거기다가 그 당시에 내가 턱없이 아주 아름다운 동급생 아가씨를 학생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 좋아하는 마음을 다른 어떤 걸로는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를 써야 되겠다. 시만이 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난 자신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 일도 모르는데 남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자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세 일도 모르는데 내 세를 내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인은요 자기 일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그건 곡해된 굴절된 얘기일 거예요.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 나는 천재로서의 시인의 시대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의 시대이고 그런 시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이웃으로서의 시인을 우리는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서서 같이 숨소리를 나누고 도와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시인, 이런 시인이 모범이 아닐까요? 지방에 있으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약점이기도 해요. 우선 약점을 얘기하죠. 서울의 그 잡지사나 문화매체하고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사회 생활이라는 게 지면의 관계거든요. 그 서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어떤 대면의 관계, 얼굴 지면의 관계,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약하지요. 불리하지요. 감지되지 않는 그 촌스러움이 있어요. 시골에 있으면. 근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좋은 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서울에서 감지되지 않는 흐름이 시골에서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서울을 반응하면 시인이 그 굳건하게 그 고구마 밑둥이 들듯이 사과가 익듯이 벼알이 이렇게 익듯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를 못하고 초삭돼요. 그러면은 곡식도 안 되고 고구마 덩어리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씩 비껴 있었던 백석이나 윤동주나, 아예 윤동주는 문단이라는 걸 몰랐지만은 그런 분에게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박영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는 그 아주 반짝이고 아주 그 말초적이고 끄트머리 부분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높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빛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분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말할 수 없잖아요. 혼자 들을 수 없잖아요. 입이 있으면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귀가 없어요. 어? 그렇단 말이에요. 시골에 있으면 귀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에는 입이 너무 많아. 그죠? 시골에서 아이들 옆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가 아니라 매우.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좋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수업을 내가 못하니까. 이 학교는 좀 커가지고 내가 수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게 예비 선생님들 있고 이래서. 그런데 선생님은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참 좋거든요. 근데 나는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오면, 애들을 만나고 나오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오류를 발견하거나 새로움을 발견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난 늙은 어른이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산을 안 보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산을 보는 사람은 어린이에요. 산을 보는 사람은 어린이라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젊은이에요. 그리고 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늙은이에요. 근데 산을 받고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산을 쳐다보지 않아요. 늘 쳐다보지나 보거나 강을 볼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산을 쳐다볼 때는 늙은 어린이에요. 어린이처럼 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는 산 속을 몰라요. 근데 내가 젊은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산 속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처럼 보고 있지만 어린이는 아니에요. 늙은 어린이에요. 그겁니다. 산을 보기 전 A, 산을 들어가서 본 것 B, 다시 A, A 다시. 그게 인생의 단계입니다. 예술의 단계고. 아마 시도 그럴걸? 시도 그럴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다작은 사실은 좀 미안한 일인데, 첫째, 남한테 미안해요. 책을 많이 냈으니까 종이를 많이 써서 남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독자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보고 싶었어요. 보았으면 씻을 일 없어요. 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기다린 얘기 쓸 필요 없습니다.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한 편 나오고요.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다. 그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꿈이 많아서 시에게는 꿈이에요. 처음에 꿈. 드림. 그러나 그 꿈을 이루었을 땐 시가 안 나와요. 근데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건 꿈이 많았던 거예요. 꿈이 많았는데 그걸 번번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 많았다 그럴까? 있는지. 많지요. 많지요.
그 산문의 질서와 시 질서는 다르거든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산문가들은 욕하시겠지만은 시라는 것은 한 인간이 한 개인이 한 편을 100번 읽어야 될 만큼 아니면 되는 그냥 여러 번 읽어야 되는 되풀이 읽어야 되는 꼭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음미하기 때문에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여러 번 부르듯이 내가 18번이 첫사랑 만나던 시절 뭐 이런 뭐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라면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듯이 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노어즈워즈 얘기 나왔지만 옳은 얘기예요. 근데 산문은 그거는요 두 번 세 번 부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산문은 한두 번 읽는 문장입니다. 근데 산문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시는 좀 덜 정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노래니까. 노래는 뭐냐? 노래는 뭐냐? 마음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거든요. 마음이나 감정은 이렇게 상당히 그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고 폭발적이고 비약적이고 생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땡기는 대로. 땡기는 대로. 어쩐지. 그게 그 시의 세계거든요. 어쩐지. 그런데 산문은 어쩐지도 들어가지만 어쩐지 하면 산문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왜?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는 어쩐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플립스 작은 길은 나한테 고마운 시집이에요. 왜냐하면 문단 시 작업에 임하면서 그게 96년도에 나왔는데 71년부터 96년이면 한 5-6년 됐습니다. 근데 시가 완전히 나한테 떠나갔던 때입니다. 황폐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교직에서 좌천을 한번 받았어요. 장학사에서 교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감으로 나갔어요. 내가 고집부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야말로 세옹지마예요. 그래서 아주 시골 학교로 아주 조그만 학교로 100명도 안 되는 학교로 교감으로 다시 쫓겨나갔는데 거기서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리고 하늘을 보고 내가 울고 노을을 보고 흐느끼고 그래서 시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는 엄청나게 겸손할 때 찾아오거든요. 플립 속 작은 길은 나한테는 무척 고마운 그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기념할 만한 나로서는 그래서 시협 25년 후에 다시 나를 이끌어준 빗장 문을 열어준 그런 시집. 나는 솔직하고 싶어요. 솔직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내가 사실은 요 지금 방송 이렇게 녹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솔직하지가 않거든요. 솔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내가 가식적으로 이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시인들은 시 쓸 때 너무 엄청나게 이쁜 말을 해요. 시어 자체가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표현도 뭐 자기 표현도 자기에 대해서도 전설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서정주 미당 선생이 그 애비는 종이었다 그렇게 너무 과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가능한 대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자기의 처지와 자기 입장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비참하게 드러내는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하는 것도 나쁘고 비참하게 하는 것도 나쁘고 가능한 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왜 좋냐? 내가 편하고 상대방이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시 글쎄 내시 전통시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 시쓰기를 할 때 전통시를 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